안녕하십니까. 정찬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장을 처음 하는 지라 버벅거리는데 저기 회장님께서 저하고 추천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4일이니까 10월 1일날 시장을 취임했습니다. 마음 같아서 여러분 다 초대해서 그 기념품도 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나 또 우리 요기시에 재정이 여러가지 감안할 때 되게 성대한 10년간 아주 뜻깊은 배려가 아직 많이 계신 걸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한성교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한성교 국회의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저 정찬민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취임식도 생략했다고 봐야죠. 직원들과 그냥 오붓하게 한 조라게 이렇게 사식을 해서, 사실 이 시장 취임하고 난 뒤에 오늘 저도 시장님을 처음 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용인시의 우리 여성들과 함께 정말 시장님께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1년 안에 하시지 말고 4년 안이라도 정말 분명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그 용인시내 그 전광판에 뭐 교통정보 이런 거 있는데 사람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게 참 좋다. 저는 우리 사람들을 생각하고 시행정이라든지 정치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고 시민들 잘못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정치는 저도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취임식 돈 안 드리고 끝내시고 저 인수위도 그냥 아주 최소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시에 대해서는 많이 남기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저도 시상을 하다 보면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정치인들은 이 상장만 줬지 선물을 못 줘요. 저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는 영어 콘사이스 같은 거 사전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게 좀 섭섭한데, 용인시에는 버스가 몇 대 있죠? 모르죠, 아직. 우리 용인시 버스 한 대 내갖고 이 더운 날씨 지나고 가을 되면은 우리 수상자들 한번 경부대라도 다니시게 안 될까요? 제가 보기엔 최소 의원인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너무 짜내보시면은 4년 뒤에 또 어려워지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지금 아흔둘 되셨는데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 물론 어머니라서 그렇고 또 가장 따뜻한 분이라서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전 하동집들은 왜 그 윗풍이라고 겨울 되면 막 코가 막 얼 정도로 이 물을 갖다가 떠오르면 그게 얼음이 될 정도로 이렇게 추운 날씨였는데,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엄마하고 같이 잤어요. 근데 다리 막 시려고 손이 시려울 때 엄마 가슴이 이렇게 따뜻했고, 이 다리를 갖다가 엄마 허벅지 사이에 이렇게 싹 넣으면은 너무 따뜻해서 그냥 싹 녹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따뜻함, 어떤 배려, 희생, 이런 어머니상은 이제는 21세기가 아닌 것 같고요. 용인식은 성우가 있을 때 남편들이 저 딴 도시로 늘 출퇴근을 하니까 선거 때 물어본답니다. 부인한테. 여보, 누구 찍어야 돼? 이렇게 하듯이. 용인은 그야말로 이 저 여러 가지 조건이 여성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해나가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용인시에서도 자랑해야죠. 수지구는 그 시의원 다섯 분 계신데 그 중에 세 분이 여성이고, 우리 지미원 의원, 도의원 한 분 계신데 도의원도 여성입니다. 하신 말씀을 꼭 실천에 옮기는 분으로 잘 알려지는 거 아시죠? 가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을 여행을 기대해보면서 그때 낮자마자 뵈면 저도 무조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이우현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우현 국회의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 번째 맞는 여성의 날 축하드리고요. 이게 한기 빨리 전기를 많이 만들어야 후체들을 안 붙이실 텐데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우리 수상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우리 한성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종창리 시장이 잘 지키리라고 믿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민기 국회의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흥 쪽의 국회의원 김민기입니다. 이때쯤 되면 능치 못하면 다음에 혼나는 거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윤기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기억 못해도 국회의원님의 이름 첫 글자를 기억한 것 같아요. 이 더운 날씨에 드리듯이 김윤기 국회의원님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좋은 말씀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다 또 안 하시면 또 생략하는 또 의미가 없겠죠. 자, 다음은 축사가 또 있겠습니다. 아까 멋진 질문을 입으셔서 더욱더 행사장이 빛나는데요. 용인동부 경찰서장님 정승호 선생님의 축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김윤기 의원님께서 인사만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9번째 맞이한 여성주원 기념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수상하신 분들 더더욱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장민 시장님께 취임을 하셨는데 공약 중에 가장 어떤 게 저는 안전한 용인을 만들겠다 하는 그 공약이 저희 가슴에 가장 많이 닿았습니다. 여성 심화도시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안전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축전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득이하게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국회의원의 축전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백분기 국회의원의 축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감지역위원장 백분기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제19회 용인시 여성추방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서 표창을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뜨거운 경의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은 물론 사회봉사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헌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기념식이 여성단체 회원들간의 친목과 화합에 기폭제가 되어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